안녕하세요, 여러분. 얀무입니다. 오늘은 어떤 메뉴를 준비해봤냐면요. GS 편의점에서 새로 나온 정통 커리 도시락을 준비해봤어요. 구독자분이 요청을 해주신 메뉴인데 전자레인지에 금방 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데워왔어요. 여기 보시면 뚜껑이 이렇게 카레 위에 덮여져 있는데 이거는 빼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보여드릴게요. 밥이랑 이제 새우튀김이랑 튀김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카레, 그리고 위에는 마늘 후레이크가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피클이랑 이렇게 차갑게 먹는 반찬들이 있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도시락에 숟가락밖에 없고 젓가락이 없었는데 이거 튀김은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젓가락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젓가락도 준비했어요. 우선은 튀김을 먹어볼게요. 새우튀김. 말랑말랑해진 새우튀김이 있고요. 먹어볼게요. 여기 안에 보시면 좀 작지만 맛살이 아닌 진짜 새우가 이제 들어있는 새우튀김이고요. 맛있네요. 당연히 바삭바삭하면 더 맛있겠지만 도시락의 튀김은 바삭바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맛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소세지도 보여드릴게요. 잘려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소세지들 중에 보면은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소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세지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소세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뽀득뽀득한 소리가 나고요. 이 소세지는 진짜 맛있는 것 같은데 한 개밖에 안 들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비비지 않고 얹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카레가 우선 우리가 많이 먹는 뭐 3분 카레나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맛이고요. 확실히 정통 카레라는 이름처럼 완전 식당에서 먹는 뭐 정통 카레 이런 맛은 아니지만 훨씬 거기에 가까운 맛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짭짤해서 원래 카레 먹듯이 좀 이렇게 적시듯이 비벼서 이렇게 흥건하게 비벼 드시면 좀 많이 짤 것 같고 좀 이렇게 얹어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굉장히 짭짤한데 맛있어요. 이 도시락은 얘네 튀김 종류도 그렇고 꽤 괜찮은 조합인 것 같아요. 맛도 괜찮고 큰 튀김이 있어요. 어떤 맛이냐면 수제 어묵 중에 고추 어묵 있잖아요. 고추 이렇게 잘게 썰은 게 들어가서 약간 매콤한 어묵?
그런 게 안에서 이렇게 갈아져 있는 맛? 이 도시락은 전체가 짠 편이라서 짠 거를 저는 좋아하는데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도시락을 먹으면 굉장히 짜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라아게인 것 같아요. 안에 이렇게 갈아져 있는 살이 아니라 진짜 통 닭살이 들어있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튀김옷이 짠 게 아니라 닭살 자체가 굉장히 짜요.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짠 느낌이 강하고요. 도시락 안에서 먹어본 가라아게 중에 가장 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총평은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은 도시락들 나온 것들 중에는 굉장히 괜찮은 도시락인 것 같아요. 각각 따져봐도 외지감자 빼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고요. 새우도 작지만 진짜 새우가 들어있는 새우튀김이고 그 가라아게도 살도 굉장히 괜찮았고 소세지도 원래 이렇게 도시락 안에 한 개씩 들어있는 소세지들은 시중에 파는 비엔나 소세지보다 훨씬 저급인 소세지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소세지가 굉장히 괜찮은 비싼 소세지 사면은 나는 맛 있잖아요. 약간 짭짤하면서 기름진 맛? 여기에 메인인 커리도 정통 커리라는 이름에 맞게 정통 커리의 맛에 100%는 아니지만 가깝게 가 있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3분 카레가 여기 있고 정통 그냥 식당에서 파는 정통 커리가 여기 있으면 정말 가까이 가려고 한 요 정도?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짜요. 저는 짜게 먹는 편인데도 카레도 짜고 가라아게 닭 안에 살도 굉장히 짜고 소세지도 짜고 외지감자 빼고는 여기 있는 게 거의 다 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레가 양이 부족하다고 처음에는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얘네도 짜고 카레도 짜기 때문에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밥이 조금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 먹어봤는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